원주에서 강릉 도착하는 차 시간표를 보니까 방금 도착할 것도 있고 이미 도착한 것도 있고 그 뒤에 도착할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네 파트로 나눠서 버스 도착하는 하차 지점, 하차 지점에 한 팀, 매표소 내부 수색조 한 팀, 매표소 CCTV 확인하는 팀 한 팀, 연계해서 다른 쪽으로 갈 버스 탈 확률이 있어서 그 버스 승차장 쪽에 한 팀. 이렇게 네 팀으로 구분해가지고 수색을 시작했었어요. 공조받은 대로 실제 그 범인이 강릉에 도착했는지 강릉 버스에 탑승했는지가 가장 중요했고요. 강릉에 도착했다면 어느 간내로 이동했는지 그걸 확인했어야 했어요. 그만 그만 수가 없어. 이 친구 왔네. 수 계속 진행해. 공조받은 범인의 인상착의나 이제 이런 거를 대조해 봤을 때 올 진행을 기다리는 범인이 딱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. 범인이 이미 이제 올 진행 버스를 타고 이동한 상황이었죠. 저희가 한 발 늦었었어요. 어. 올 진짜 탔어 11시. 11시 반. 거봐, 우리가 늦었어. 거기 11시 반 차가 몇 시에 도착해요, 울진에? 2시간 걸려요. 2시간? 그러면 탔으니까는 그러면 한 팀을 일단 출발해줘. 네. 세 명만 빨리 출발하고 동해, 삼척, 울진, 포항, 울산까지 가는 거야. 어? 그러니까 울진, 삼척에서 들리고 동해에서 들릴 거야. 그러니까 빨리 출발해요. 일단 먼저 출발하고 일단 출발해 그냥. 출발하고 남은 시간으로. 차 시간을 보니까 이 섰다가 가는 버스니까 직행이 아니고 아마 여기서 빨리 속도를 내서 가면은 중간 지점에서 한번 맞닥뜨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두 개 조는 추적을 하고 한 팀은 버스 기사 연락처 확인하고 11시 반이 도착 시간이랑 기사님 연락처 좀 아껴주십시오. 강릉울진이요? 예. 동해 들어갔을 때. 지금쯤 동해 도착했을 거랍니다. 72, 아, 예, 707. 저희가 이제 맡고 있는 피의자가 이제 강릉에서 울진가는 11시 반차 탑승을 했더라고요. 1시 35분역 울진에. 동해 몇 시 몇 시 이거 좀 물어봐. 동해가 몇 시예요? 12시 15분, 삼척은 12시 40분, 울진은 13시 35분. 삼척으로 바로 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내비상으로는 42분 정도. 될 수 있으면은 터미널에 가서 기사가 먼저 내리면은 기사를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안으로서 만날 테니까 그리고 가가 내리면은 내리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거 가서 눈빛으로 교환해요. 피해자가 집기류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았거든요. 아무래도 긴장되죠.